네, 지금부터 전교인 선경 암송대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회를 맡은 이종인입니다. 심사위원을 먼저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남성교회 고문 되시는 신영풍 장로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 전도사님 이쪽에 배석해 주시고요. 김길찬 집사님, 남성교회 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하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둘까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마이크를 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네, 불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자는 그러니까요. 1구역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네, 암송하실 분 이 마이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에 속해 있는 분. 그 내용 중에서 단 한 절이라도 준비했으면 그 암송하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시편을 전체 1편, 23편 전체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외운 만큼 나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는 1구역이 아마 없는 거를 생각하고 저쪽 밑에 구역으로 가겠습니다. 11구역에 우리 성공에 있다 지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몇 구역이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안 돼요. 예, 마이크에 보시면은 비디오 카메라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도다. 아빠?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을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드시면 찬전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어 싸우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주님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지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애환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지식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7편 1편 우기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순종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진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흉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전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천하신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자스름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저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교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빼먹으려 했는데 모든 기도와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 빼먹었어요. 잠궈요 없습니까? 이따가 시간은 열차는 떠납니다. 자 그러면 구구역에 속해 있는 성도님 집사님들 구구역이요? 네. 우리가 상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다는 정보를 듣고 열심히 많이 준비했는데 생각 외로 집에서는 많이 외우시는가 본데 구구역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사구역 박건조 집사님 단장님 나오시기만 하면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슴치 마시고 나오셔요. 단 참가하신 분들 뭐 모델들하고 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구역 없습니까? 길을 뜯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음이며 아기는 그렇지 아니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은
죄인은 의인의 일종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새로 해야 되나?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멘. 아멘. 사람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지 아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가 되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떨리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이 말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체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흥적으로 알고 부흥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흥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맞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제를 섬멸하고 권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계로부터 평온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젊은 자 있습니다. 다시 8구역 없습니까? 아니, 5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5구역 모구역 성도님들. 죽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 가시문 나무와 그 가시를 붙자 시절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악인의 회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러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의 날을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질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입을 붙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그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6장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대고 주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평안의 복음에 대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하전을 순별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내가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정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은 자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를 위로하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님 말은 꼭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1장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향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확실히 연습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7구역입니다. 7구역. 사람이 이쁘다 볼게. 7구역 왔습니까? 6구역. 6구역에 속해 있는 분들. 6구역으로 넘어갑니다. 6구역. 우리 이병민 집사님 만 2년 씩 후셨죠? 나와서 오셔요. 이병민 집사님 지금 나오시려고 준비를 이병민 집사님 세 개나 되는데 빨리. 아, 이병민 집사님 세 개나 다 해오신대요. 나와서 오셔요. 세 개. 경려 박수 하는 거 봤습니다. 시편 1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야곱 베드로 요한 만드레 나 구원하던 내 한 소망 세계
하는데, 예, 뭐 일일이 이렇게 개인별로 심사평을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사실 앞에 나오면은 뭐 다 떨려서 대화가 막힐 줄 알아요. 저도 좀 이어봤는데 같이 따라서 해보니까 뭐 자리에 앉아서도 잘 안 되네요. 네, 나오셔서 앞으로 열심히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5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점수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시상의 대상자가 대상, 금상, 은상, 궁상, 은혜상, 사랑상, 열심상, 시편상, 믿음상, 깜찍상, 바울상, 예, 그 다음에 참가상. 이렇게 아주 뭐 상이 푸짐합니다. 그래서, 예, 순서대로 이름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오늘 15명 이렇게 지금 출연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대상 한 분 발표합니다. 네, 대상은 육구역에 급히하신 우리 서문선 성도님, 금상 김대근 성도님, 은상 다윗상입니다. 황현숙 집사님, 동상 솔로몬상 고장옥 권찰님, 은혜상 홍경섭 권사님, 사랑상 한상군 성도님, 열심상 박삼순 집사님, 예, 시편상 심상님 권사님, 믿음상 김민자 집사님, 깜찍상 박난주 성대 권사님, 바울상 김분희 권사님, 예, 그리고 나머지 네, 나머지는 장려상입니다. 이현호 성도님, 이병년 집사님, 송병권 성도님, 강순임 마찬가지. 이상으로 15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바울상부터 나오십시오. 우리 김봉희 권사님. 네, 우리 축하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안만주 원사님. 축사님. 자, 홍경석 권사님. 네. 우리 한상군 선배님, 사랑상.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살림 장만하시는 분들, 동상, 오장 권사님. 예, 네, 동상. 그 다음에 황현숙 집사님, 은상. 네, 네,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입니다. 자, 네. 자, 이제 금상, 김대경 형님. 우리 저 중등부 선생님이 그래도 된 거 보니까 멋지. 무거워서 목 잡고 하면 내가 가질 거야. 상상해 보세요. 자, 박찬호. 예, 이거는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우리 한번 보고 어떻죠? 저기 한번 보고 앞 뒤다 이거. 이불 하나 들고 가겠네. 뭐. 자, 우리 한번 예, 아주 최애 만찬. 자, 안 보여? 네. 자, 자, 우리 시집갈 때 가지고 왔는데.
폐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기에 천여 하나 만여 하나 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 남성계 주체로 해서 성경 암송대를 저희가 개최하여 끝 마무리까지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성서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바꾸어 익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은 행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이종인 집사님, 우리 또한 강수영 집사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사오니 그 가정과 신명에도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고 이 일을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잘 진행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만 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한 남성계를